반갑습니다. 민돌띠의 절지동장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매장 오다가 황정과 치료 요청이 왔습니다. 보면은 정갈한테 기생충이 붙어있다고 그걸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들을 한번 제거를 해볼 거거든요. 정갈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은 대부분 응애예요. 사육 환경이 습한데 먹이짓거기 오래 남아있을 때 몸에 이제 기생을 하게 돼요. 뭐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막 피를 빨아먹는다거나 큰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애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제거를 할 거고요. 실제로 이걸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것도 100%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서 다소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응애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게 최소한의 수분만 공급을 하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을 때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우리 다차란 아이면은 응애가 붙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거가 힘든데 이 사이즈 때는 좀 쉬운 편이에요. 자, 오늘 제거의 도구는 일단 이 민돌띠가 씹던 껌입니다. 아까부터 하루 종일 껌 씹고 있던 건 이거였구만. 재료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 자, 일단은 한번 제거하는 거 보여주세요, 민돌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자기들의 몸에, 와, 저게 이렇게 다 응애인 거야? 네. 가슴팍에 붙은 거 있잖아요, 저 가루들. 저게 응애거든요. 한번 핀셋으로 건드려 볼까? 우와, 이렇게 막 움직이네? 이게 전부 다 응애거든요. 얘들을 한번 제거를 해봐요. 껌으로다가 이제 붙였다 뗐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사슴벌레 뗄 때하고 똑같네. 봐봐. 우와, 저게 그 껌이 지금 응애 붙은 거야? 재밌네. 근데 보니까 막 다른 관절에도 붙어 있는 것 같다. 섭회 쪽. 섭회가 이제 약간 무슨 기관인 거지? 그 진동 느끼는 건 기관이지? 폐. 예, 콧구멍. 그게 콧구멍이야? 팩틴이 진동기관. 그거 팩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섭회야, 섭회. 섭회? 야, 다리에도 막 붙어있고 간다. 우와. 저기 다용이야? 장난 아니다. 뼈 붙어있는데? 근데 저 이상한 털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손가락에. 뒤집어봐. 아유. 어우, 그 뭐 내가 생각한 털 아니지? 어떤 털? 그래, 아무튼. 더 제거를 해보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도 막 붙어있잖아. 여기 장탕은 체인가? 아, 여기는? 네.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 아, 그런데 막 뒤로 말랑말랑하네? 이러면 집게발이 이런 데도 붙어있네? 네, 집게발이. 이 탈피 한 두세 번 하면 사라지긴 하나? 한 번 하면 사라지. 그동안 관리 잘하고 그러면. 그치, 응애가 더 늘어나지 않게 약간 건조하게 해야지. 네, 건조하게 하면서 밥 좀 넘기고. 야, 다리 관절 사이사이마다 붙어있는다. 저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지만 너는 사람을 넘어섰잖아. 저 다리 부러져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야. 이거 한번 해보자. 우와, 얘 많다, 얘도. 이런 거 할 때 어떤 느낌이야? 아무 생각 안 들어. 아무 생각 안 들어? 막 즐겁지 않아? 아. 시원시원하고? 아니. 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상쾌하더라. 봐, 기다려. 오! 이렇게 일가족을 다 잡는 거네. 와, 배 쪽이 엄청 많다. 아, 그래서 아까 전부터 배는 살살한 거였구나. 이야, 많이 제거됐다. 얘도 정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번씩? 예, 이거 안 붙으니까. 아, 얘는 등에도 많이 붙어있네. 그래서 애들이 자꾸만 이거 긁는다고 하던데, 그 꼬리로다가 막 몸을 긁는다고 벅벅벅. 자기도 이제 막 기어다니면 좀 간지러울 거 아니야. 불편하면 느끼겠지. 그렇겠지. 등도 제거하는 거야? 야, 컨트롤이 필요하네. 살살살 해야 되네. 이 정도면은 제거가 끝난 겁니까? 완벽하게 못해요. 아, 어쨌든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애들을 좀 건조하게 키우면서 따로 수분을 공급을 하고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막 탈피가 이루어지면서 진드기들이 제거가 되도록 관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전갈 정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협조해주신 민돌띠 감사합니다. 어휴, 그 옷에 문 대지 말고.